오늘 울산이 승리를 거두면 순위가 바뀌게 되고 전북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매우 또 승점차를 벌리는 상황이 됩니다. 네. 주심의 육신에 올렸습니다. 동산 102번째, 시즌 두 번째 현대가더비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면서 하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어요. 오, 좋아요. 전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결 골! 멀티골!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전북의 한결입니다. 이대로는 전북! 홍명보 감독 이청용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아, 여기서 김민주를 빼고 이청용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네. 원두재가 이청용처럼 자, 두 명, 세 명 사이 빠져나오면서 자, 높은 궤적으로 올려줍니다. 페이터즈! 골! 페이터즈! 2대1 동점! 자, 현대가더비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가더비입니다. 김태환이 볼을 잡고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이청용이 잡는 상황에서 뒤에서 반칙 김보경. 자, 먼 거리에서 문전쪽으로 올려줍니다. 헤더 떨어지는 볼. 아, 그쪽! 왼발! 이청용! 헐핑! 막아내 걸려있는 손방구 골키퍼! 강력한 왼발을 보여줬던 이청용입니다. 컵볼 나오자마자 이청용 선수 과감한 것이지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다 또 소진할 것 같습니다. 오, 잡아냈어요. 이청용 올라갑니다. 오병진이 잡고 이청용이 찍어서 뒷공간 전환합니다. 힌트죠. 벗어납니다.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 네, 발등이 정확하게 좀 연결되지 못했네요. 축구 도사의 기회 창출이었고요. 네. 아, 힌터제어의 마무리였는데 자, 득점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아주 멋진 플레이를 하나 또 선보여주네요. 네. 울산의 프리킥 물투이스도 올라가 있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송범근 골키퍼 담아서 먼저 올려줍니다. 오! 골! 물투이스! 물투이스의 득점 다시 최역전을 해내는 울산입니다. 3대2 앞서는 울산. 자, 문제서를 다시 올려줬습니다. 헤더 김기희. 이청용 한번 쳐놓고 갑니다. 잘 빠졌어요. 이청용이 없는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네, 뭐 이청용 선수는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네, 경기 조율 역할까지 지금 이청용의 바깥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을 끌고 갑니다. 이청용 측면으로 넘겨주고 일루센코가 따라가면서 결국 이청용에게 반칙을 범했네요. 불티스가 정말 수비 쪽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뒷공원 쪽으로 이동준 살아 있어요. 이동준이 갑니다. 이동준 골! 이동준 추가 골! 울산이 4대2 두 골차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동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동준 선수 스피드 살아 있었고 여기서 박호 선수의 침투 패스 이어받아서 이동준 선수 울산의 네 번째 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이 네 경기. 글쎄요, 뭐 어떻게 전북입니다. 네, 결국은 좀 간결해 붙이죠. 아, 구스타보 티를 넘어갔고 이청용이 가슴 트래핑 떨어뜨려놓고 오른쪽 김태환을 구스타보 선수 주변에 뭉쳐야죠. 신영민의 헤더 함께 뜹니다. 구스타보 볼을 따내지 못했고 다시 이동준 쪽으로 이동준.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시즌 두 번째 현대가더비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전국에게 4대의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그리고 순위가 1위로 올라갑니다.